이번에는 국내 최초로 법률 분야의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기업입니다. 엄 대표님, 오늘 인공지능 특집으로 두 번째 회사도 정말 정확한 분야의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기업입니다. 평가 기준 어떻습니까? 법률 분야 시장 규모 자체가 워낙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쪽이 워낙 크고요. 그 시장 안에서 이 워낙 민감한 정보를 또 비중 있게 다뤄야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어떤 ASP 단가라랄까요? 구매력의 어떤 단가가 굉장히 높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시장의 규모, 그리고 또 어떤 구매력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어떤 그 현금 창출 능력이 굉장히 중요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주인공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최초로 개발한 AI 계약서 분석기를 통해서 법률 AI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퍼스트 무버 기업입니다. 인텔리콘의 양성용 공동대표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국내 유일의 인공지능 리걸테크 기업으로서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기술력을 인정받고 계신데요. 세계 법률 인공지능 경진대회에서 글로벌 회사들을 제치고 2년 연속 우승을 차지하셨고요. 또 2019년 대한민국 우수특허 대상, 그리고 2018년에 대한민국 기업대상 리걸테크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인텔리콘 어떤 회사입니까? 일단 저희는 법률 분야에서 그 AI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그 인텔리콘 연구소입니다. 저희는 일단 2013년도부터 그 소위 이른바 그 지능형 법률 정보 시스템을 개발해오고 있고요. 저희 회사는 인공지능 전문가, 그리고 법률 전문가, 그리고 UI, UX 등의 그 시각화 기술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렇게 개발을 해오고 있는 회사이고요. 저희가 그 변호사의 업무 효율을 증가시키고, 그리고 그 시민들의 그 법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법률 AI 도우미 시스템을 여러 가지 모델로 개발을 해오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인간 변호사와 그 이른바 그 계약서 분석을 하는 그런 내용의 대회인 그 경진대회에서 그 인간 변호사를 좀 누르고 완승을 거두어서 그 좀 주변의 주목을 좀 받은 바가 있습니다. 네. 좀 인간 변호사를 이겼다라는 것들이 이세돌 당시 2015년만큼이나 충격적인데요. 또 이름이 알파로니까 왠지 네. 알파고의 형제 같은 느낌도 들고 네. 사실 이름도 잘 지은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여기에 어떤 기술이 들어갔는지가 궁금해요. 들어간 인공지능 기술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은 그 계약서를 그 AI가 통째로 읽은 후에 그 내용을 분석하고 핵심적인 내용과 계약상 주요 합의가 이루어지는 주요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먼저 추출을 해줍니다. 그래서 계약의 중요한 부분이 어느 부분이라는 걸 제시해 준 후에 각 문장, 그러니까 조항별로 그 위험한 요소가 있는지, 그리고 계약서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 빠진 게, 즉 누락된 요소가 있는지를 좀 찾아내 준 다음에, 그렇다면 왜 그게 누락되었고 위험한지에 대한 해설, 그리고 그걸 뒷받침해 주는 법률과 판례를 제공을 해 주고요. 저희가 일상 용어를 또는 키워드 기반이 아니라 문장 형태로 검색어를 입력하더라도 거기에 적합한 법률 정보를 찾아주는 거를 저희가 법률 자연어 처리 기술이라고 부르는데, 뭐 일반인의 저희 변호사에게 일반인들이 묻듯이 질문하더라도 해당하는 법률 조항까지 이제 추천을 해주고요. 관련 판례를 제공해줍니다. 그 여기에 법률 추론 기술을 더해서 그 계약서 자체를 통째로 분석을 해서 이제 그거에 대한 아웃풋을 제공해주는 그런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더 여기 좀 핵심 기술이 더 추가로 붙는 게 저희가 자체로 구축한 그 법률 DB가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유렉스라는 그 기술인데, 모든 그 법적 판단에는 근거 그 법률과 판례가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데, 그 근거 법률 판례를 계속 끊임없이 업데이트하여 제공해준다는 점에 있어서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법률 분야에 특화된 독보적인 그 인공지능 서비스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 평가가 되는데요. 그럼 이번 경진대회 이후에 알파로에 대한 그 법조계와 업계 전반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또 서비스가 이제 상용화된다면 어떤 기대 효과가 있을까요? 일단 지난 알파로 대회 이후에 저희가 기업 그리고 그 행정기관 등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 특히 이제 문서 검토가 많이 요구되는 기업 법무팀, 그리고 민원 처리가 많이 요구되는 그런 행정기관들, 규제기관들 쪽으로부터 많이 연락이 오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번에 그 대회에 출전했던 그 변호사님들께서 이제 호평을 좀 해주셔가지고 그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희 기술이 만약에 상용화된다면은 좀 마이크로한 부분 있죠. 그러니까 변호사를 찾아가서 돈을 주고 물어보기 어려운 그런 작은 사이즈의 어떤 법률 리즈, 마치 저희가 병원에 갔을 때 감기에 대해서 돈 뭐 3,000원, 4,000원 지불하고 진료를 받듯이, 그런 마이크로한 부분들도 기술의 어떤 기대 효과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사실 변호사들의 삶의 질도 높아질 것 같아요. 시간이 줄어드니까. 현재 알파로 외에도 보유하신 기술을 토대로 다양한 법률 AI를 개발해 오셨다고 들었는데요. 대표적으로 네. 어떤 솔루션이 있나요? 상용화 단계에 있는 건 이제 유렉스라는 것과 법률 메카라는 그 서비스가 있습니다. 일단 유렉스는 그 인공지능 기반의 지능형 법률 정보 검색 엔진이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왕따를 당하여 어떤 뭐 사망 사고가 생겼을 경우에 뭐 학교장의 책임에 대해서 묻는다면은 그렇다면 이거를 규율하는 법률이 이제 학교 폭력 예방에 관한 법률과 학교 안전사고법이거든요. 이거를 찾아주고 심지어 이거를 그 저희 내비게이션 화면에 중앙에 위치시켜서 마치 그 저희가 자동차 내비게이션처럼 불이 들어와서 클릭하면은 클릭 한두 번만으로 법률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러한 형태의 그 서비스이고요. 그리고 이제 법률 메카는 그러니까 법률 QA 플랫폼이라고 저희가 좀 이름 붙였는데 간단한 그 법률 이슈에 대해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어려운 경우를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거를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 자기가 묻고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유사한 것들을 그 AI 기술을 이용해 찾아주고 만약에 그런 질문이 없다면은 그런 질문 남기면은 이제 거의 가입되어 있는 변호사님들이 계속 답변을 달아주는 그러니까 일종의 AI 기술과 집단 지성 기술을 결합한 형태의 플랫폼이고요. 또 나아가서 본인이 궁금해하는 질문에 대해서 어떠한 변호사님들이 최적인지를 또 AI 기술이 추천해주는 형태의 그 플랫폼입니다. 뭐 이러한 내용, 예, 이러한 서비스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법률 AI가 법조계의 거부감도 존재를 좀 하잖아요. 네. 특히 뭐 사무장님들 되게 싫어하던데요. 이게 좀 들어보면. 근데 이게 인공지능 변호사를 대체하진 않을까. 또 변호사님들마저도 지금 네. 없어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시선도 있는데 다른 변호사님들의 어떤 시각, 또 네. 떨고 있는 사무장님들의 어떤 두려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결론적으로 대체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고 있고요. 최종 판단은 인간 변호사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위 그 판단 영역은 인간의 고유 영역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 수가가 낮아진다면은 기존에 변호사를 찾아가지 못했던 분들도 오히려 로펌의 문을 두드릴 수 있고요. 전체 그 파이 사이즈는 커질 거로 보고 그렇다면은 수익이 생기면 그만큼 고용 창출도 기대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괜히 사무장님 얘기까지 해놓으니까 네. 사무장님 얘기를 안 들었어야 되는데 그 향후 비즈니스 모델은 어떻게 지금 전개하실 계획이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네. 또 법률 AI의 활용 분야를 어떻게 또 넓혀갈 계획이신가요? 알파로의 경우는 지금 현재 저희가 근로계약하고 비밀유지 계약서에 특화되어 있긴 한데 금융, 부동산 그러한 계약 분야로 확장이 가능하고 사실 제가 어제 저희 그 이제 금융 쪽으로 이제 프로타입을 보고 왔는데 굉장히 만족스러울 정도의 성과가 나와가지고 좀 긍정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물론 당연히 이렇게 모 기업과 지금 이제 미팅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한국에 현존하는 모든 법률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그 어떤 법률 정보로 커버리지를 만든다면은 그러면 일단 그 시민들이 초기에 자기가 마치 예를 들자면은 병원을 찾아가서 자기의 어떤 그러니까 조직 검사나 CT, MRI를 찍기 전에 문진을 통해서 먼저 예후를 좀 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초기에 나한테 처해진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병원사를 찾아갈 수 있게 해주는 그 중간 단계 시장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보기 때문에 뭐 그런 면에서도 이제 법률 메카는 이제 고도화를 해갈 예정이고요. 최근에 컨설팅한 곳은 어떤 규제 감독 기관인데. 무엇보다 내부 가이드라인에 대한 어떤 검색 니즈가 있는데 현재 그 시중에 나와 있는 검색 DB 특히 뭐 대법원이나 법제처에서는 그러한 그 정보를 제공을 해주고 있지 않고 있고요. 예, 그래서 유렉스를 그러한 쪽으로 범위를 좁혀서 본인들이 커스터마이징해서 쓸 수 있게 해달라라는 좀 니즈가 있고요. 대기업이나 아니면은 주로 민원을 다루는 그런 공공기관은 작은 형태의 어떤 질의응답을 끊임없이 생산을 해내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또 B2B 측면으로 저희가 충분히 그 비즈니스 모델을 지금 구축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까지 저희가 이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설명이라면은 이 활용 분야를 좀 더 말씀드려 보면 뭐 검찰을 예를 들면은 피의자 조사를 하고 이제 기소를 하지 않습니까? 기소 전에 피의자가 했던 행위에 대해서 적용법조를 이제 검토를 하셔야 돼요. 조두순 사건의 경우에도 적용법조를 잘못 이게 판단하는 바람에 뭐 형량에 있어서 뭐 좀 이렇게 좀 아쉬움이 있었다. 뭐 이러한 그 언론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피의자 조사관에 적용하여야 할 법조를 찾아준다라든지 법원에 있어서는 그 자료 분석 그리고 판결문 자동 작성이나 소장의 간단한 분석 그리고 양형을 판단하는 그런 내용의 어떤 그런 것도 저희가 기술로서 구현해낼 수 있겠다. 국내 최초로 리걸테크 분야를 개척해 오신 만큼 어려움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네. 아까도 뭐 잠깐 얘기 나왔지만 다른 변호사님들 거 왜? 라고 얘기 분명히 하셨을 것 같고. 그런데 네. 리걸테크 산업 성장을 위해서 이런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지원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무엇보다 데이터겠습니다. 뭐 저희뿐만 아니라 AI 개발하는 모든 업체들의 제일 큰 화두는 데이터인데요. 양질의 데이터가 필요하고 법률의 경우에 뭐 이를테면 약 판례 100만 건의 데이터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역시 국내는 그 법원에서 공개하는 그 판례의 건수가 현저히 좀 작고요. 예. 뭐 미국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중국만 해도 이제 국가 측면에서 판례 데이터를 전면 개방을 하고 이제 국가 차원에서 이 법률 AI 개발을 지원을 해오고 있거든요. 그럼 저희가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라는 게 가장 큰 이제 아쉬움이라고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뭐 그런 게 뒷받침 된다면은 뭐 한국의 어떤 법률 AI 또한 그 중국 미국에 뒤처지지 않게 경쟁력을 좀 확보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법률 데이터 공개 또 법률 AI를 위한 생태계가 빨리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종 평가를 해볼 시간인데요. 엄 대표님, 네. 투자 라운드는 어떤 라운드로 보십니까? 네, 이미 시리즈 A 그리고 시리즈 B 라운드의 대규모 펀딩이 이제 완성된 상태이고요. 그래서 시리즈 C에 이제 앞둔 그런 상황으로 판단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밸류에이션도 그렇고 또 대규모의 어떤 펀딩이 이제 이루어지는 저야만 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네, 그럼 기업의 최종 가치 얼마입니까? 네, 최근에 또 AI 뭐 분야에서 굉장히 또 국내 스타트업이 이제 M&A 엑시스 되었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 가치 뭐 2천억 이상의 기업 가치가 어느 정도는 저스티파이가 된 거로 판단되고요. 그리고 또 기존의 시리즈 B 단계 이후에 이제 시리즈 C 단계에 갈 때까지의 완결했던 어떤 마일스톤이 굉장히 두드러지고 그런 마일스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시리즈 D 이후에 또는 뭐 IPO, 프리 IPO까지 갈 수 있는 밸류에이션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뭐 밸류에이션 단계는 어쨌든 한 시리즈 C에서 한 1,800억 정도의 기준에서 시작하는 것이 어떨까 싶고요. 그래서 한 200억 정도의 규모로 전체 포스트 기준으로 한 2,000억 밸류에이션을 받으셔야만 전체적으로 어떤 또 회사가 향후 그리시는 국내뿐만 아니라 또 해외 쪽에 성장을 그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그런 어떤 밸류에이션이 높다, 낮다의 어떤 근거는 결국 그 대표님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AI 기술력이 얼마나 잘 접목되느냐이고 그래서 그 우려와 다르게 또 결국에는 시장에서 이게 어떤 대체제 성격이 아니라 대체제로 인해서 어떤 시장이 카니발 되는 것이 아니라 보완제 성격으로 해서 결국에 어떤 법률 시장 자체가 더 크게 또 발전적으로 성장하는 데 이제 도모하는 이제 훌륭한 테크 AI 기업으로 법률 테크 AI 기업으로 성장할 수만 있다면 굉장히 국내뿐만 아니라 또 해외 쪽에서도 굉장히 큰 좋은 또 평가를 받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기대해 봅니다. 네. 양 대표님, 오늘 평가 들으신 상황과 앞으로의 목표와 계획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 네. 먼저, 처음에 이제 그 대표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2016년, 17년 그 세계 법률 인공지능 경진대회에서 이제 2년 연속 우승을 하였고요. 그리고 17년도에는 산자부에서 선정한 그 소위 그 세계 인류 상품 선정도 되기도 하였고 또 금년도도 좋은 소식이 있는 게 저희가 좀 말씀드리기 좀 이르지만은 그 특허청과 발명진흥의 주관을 하고 있는 그 특허 발명 대전에서 저희가 입상을 하여서 장관상을 또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러한 점으로 좀 미뤄볼 때 저희는 기술성을 충분히 이제 인정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법률이 모든 산업에 적용된다는 점과 그리고 이 모든 국가의 법률은 영미법 그리고 대륙법계에서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저희의 어떤 확장 가능성은 굉장히 넓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상업성 또한 저희가 충분히 구비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기초로 이제 국가의 리걸텍 산업에 기여하고자 하는 게 첫 번째 목표이고 그리고 그 이번 저희 국민들, 그 시민들에 대해서 그 비대칭 정보의 어떤 격차를 해소해주고 그로 인해서 어떤 그 국민들에 대한 공공 법률 서비스 확대에 좀 기여하고자 하는 게 저희 또 두 번째 목표입니다. 네. 네. 앞으로 법률 AI의 대중화를 이끄는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하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오늘 나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예.